경기도 버스 노조가 사측과 최종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협상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심선미 기자, 협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은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해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버스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버스 노조는 평균 월급이 서울시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며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17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모든 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준공영제 시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과는 상향에 틀린 근로조건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반해서 임금도 또 차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 업체 측은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재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파업엔 경기도 전체 버스의 92%인 1만 600여 대가 참가합니다. 여기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100여 대도 포함돼 있어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노사도 파업 위기를 겪었지만 임금 5%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출근 대란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